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또 모든 우리 예배드린 모두에게 노아에게 주신 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홍수가 그쳤습니다. 홍수가 그쳤어요. 그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엄청난 바로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서 창일하였더라. 150일 동안 전 땅이 물에 잠기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내리셨는데 8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그 전에 많은 우리 그 가인의 후예들 또 셋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가정을 주목하세요. 가정. 우리가 가정이 약한 것 같은데 가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가정이 무슨 힘이 있겠냐. 모든 권세, 권력 잡은 자들이 많은 힘과 많은 능으로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때에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정이 큰 역할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기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을 기억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읽다 보면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가정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지도자들이 대부분 가정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한 가정을 그 가족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에요. 유명한 정치인이 평생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온몸을 자기 정치 이념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돌아왔는데 그 딸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잠시 정치를 접고 그 딸과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쏟아붓는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새벽 시간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벽 시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했다고, 그 가족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권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 또 우리 많은 부분에서 가정들이 살아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정을 살리는 길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무너진 가정들을 어느 때는 제가 카운슬링도 하면서 또 그 가정을 여러 모양으로 얘기도 나누는데 카운슬링을 받는 그 가족이나 저나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카운슬링을 하고 그들 가족과 만나면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홍수를 그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시고 이 온 지구를 물로 덮으시는 그때에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치게 하신 중요한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속에 노아의 가정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는 가정은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살리는데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쭉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맨 끝에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잘 또 보시면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회복은 그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면 세계의 모든 역사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뜻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그 번제를 그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인간은 악하구나 하시고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악함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 그 악한 인간들과 나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악함 때문에 계속해서 홍수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들과 앞으로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이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면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고 많은 세상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은 그냥 그 한 가정이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한 우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이 사는 거. 여러분 바쁜 이 시간에 제가 짧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있어요. 한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교회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일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시간 무릎 꿇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 때문에 우리 같이 사는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강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흠향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22장에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거 말씀 맞는데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 죄 많은 인생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연을 보라. 너가 오늘 일어났을 때 추웠냐? 네 죄 속에 그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 더워. 더울 때도. 지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 자연이 돌아가는 그 자연의 법칙처럼 그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공수전에 그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인간을 인류를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가정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때는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붙어있는 짐들을 가지고 나와 나 이제 어리 어찌하나 하며 흔들리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정을 살리고 그 한 가정의 리더가 돼서 자녀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래 될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옆에서 우리와 동역하는 아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이끌려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방주이오니 이 방주 속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